매불만 기다리던 퇴근 시간, 집에 가서 게임할 생각에 엉덩이를 실룩거리며 차에 올랐었지만 오늘도 역시나 여기만 오면 막힙니다. 300m와 우회전입니다. 보시다시피 지킨 차선은 차량 정체 1도 없이 슝슝 잘 도가는데, 우회전을 하려고 서 있는 차들은 마치 인스타 맛집 앞에서 내 순서를 기다리듯 하염없이 기다리고 기다리죠. 그리고 드디어 내 차례가 다가온 순간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겹쳐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었죠. 다 건너갔나 싶으면 또 나오고, 다 건너갔다 싶으면 또 나오고, 난 대체 언제 갈 수 있는 거지? 예전에는 차량이 우회전을 할 때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거나 보행신호가 초록불이어도 상황에 맞게 보행자가 없다면 지나가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회전법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대체 뭐가 어떻게 바뀐 걸까요? 정부에서는 새 도로교통법을 통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가 필요한 시기를 보행자가 지나갈 때에서 통행하려고 하는 대로 확대했죠. 한마디로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있으면 그냥 무조건 멈추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친구를 기다리는 건지, 택시를 기다리는 건지, 아니면 그냥 공기가 좋아 서 있는 건지 알 수 없지만 횡단보도 앞이기에 무조건 멈춰야 하죠. 그러다 보면 다른 보행자가 나타나 길을 건너고, 그 뒤를 이어 또 다른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또 건너고, 또 건너고, 또 건너고. 물론 차량 신호와 보행 신호가 모두 초록불일 때 횡단보도 주변에 보행자가 전혀 없다면 서행해서 통과할 수는 있습니다. 전혀 없다면 말이죠. 만약 새로운 우회전법을 어기게 되면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추가로 벌점 10점을 받게 됩니다. 스쿨존의 경우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없더라도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하죠. 그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똑같이 범칙금을 내게 되고 벌점은 20점을 받게 됩니다. 어쨌든 당연히 차보다 사람이 먼저고, 차와 보행자 간의 사고를 줄이기 위한 법이라 저 역시 운전하는 입장에서 너무 좋은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법을 시행했다면 바쁘디 바쁜 현대사회에서 차량도 많고 직장인들이 밀집되어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곳, 특히 우회전 차량을 배려해서 만든 교통섬과 우회전 도로와 구간에도 보행자 신호등이라도 설치를 해서 도로 상황을 더 원활하게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네요. 또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8호를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험기를 울려 소음을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차는 3만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된다고 나와있으니, 나는 기껏 우회전법 잘 지켜서 서있는데 뒤차가 자꾸 빵빵거려서 뒷박에 올라온다면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를 할 수 있죠. 사실 이 법은 새로 생긴 법이 아니고 예전부터 있었지만 우회전법이 바뀌고 나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블랙박스만 보고 뒤차가 그랬는지 그 뒤차가 그랬는지 찾을 수 있을지가 의문이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또 다른 깨알같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